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페리 성장 챌린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리 성장 챌린지는 210번째 시간이고요. 생뜻 습관 챌린지 17번째. 주제는 스트레스 없이 살수 있다. Living stress free입니다. 하나,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은 5세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하네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에 부딪혀서 정체할지 넘어설지 선택해보세요. 하나, 믿으세요.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에는 Totality of Possibilities, 가능성의 총체성이라는 거가 있네요. 이를 토대로 삶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챕터를 읽을 때 저희 둘째 서준이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아이인데 너무 푸시하는 것 같아서 왜잘 먹지 않느냐? 왜 밥을 오래 먹느냐? 왜 너는 아빠, 엄마의 그런 이야기 없이 너 맘대로 행동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아빠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삶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5세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특히나 올해 초부터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자아의식이 커지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가?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왜 나는 아빠 엄마한테 혼나기만 하고 내가 하는 건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 문자로 혹은 전화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와 를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따 챌린지 상따나비 독서 모임에서 우리 최상경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책 독서 그중에서도 게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게임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 게임 세대와 내 아이와의 소통하는 법이라고 해서 저희 집은 게임을 하진 않지만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쌍둥이 형아들이 와서 같이 게임을 하고 그 모습을 또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게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과 소통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런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이런 책을 부부가 한번 읽어보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설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스 없이 살수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5세 때부터 형성이 되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늦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한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 이 모두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